응? 누구야? 경민이네. 여보세요? 잘 잤냐? 잘 잤지. 야씨, 아니 어젯밤... 야, 새끼야! 우리 오늘 뭐 먹지? 오늘? 국밥 어때? 오, 괜찮은데? 그치, 괜찮지? 응, 떡볶이 맛있겠다. 어? 아니, 떡볶이 말고 나도 국밥... 진짜 오늘 딱 떡볶이 땡겼거든. 우리 진짜 천생연분이다, 그치? 아니, 수정아, 근데 떡볶이 말고 딴 거 어때? 나 매운 거 잘 못 먹잖아. 아, 맞다, 그치. 그럼 딴 거 뭐 먹지? 그냥 무난하게 감자탕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고. 오, 좋다, 그치? 마라탕 진짜 맛있겠다. 그래, 마라탕 먹자. 근데 오빠 컨디션 괜찮아? 어? 컨디션? 왜? 어제 피곤하다고 일찍 잤잖아. 괜찮아. 아니, 난 오빠가 저녁 5시에 잔다고 하는 거 처음 봤잖아. 어제 유독 갑자기 피곤하더라고. 근데 그럼 한 15시간은 잤을 텐데 아직도 피곤해 보여. 무슨 밤샌 사람 마냥. 그러니까 요즘 왜 이렇게 피곤하냐 진짜. 응? 누구야? 경민이네. 경민 오빠? 끊었어? 나중에 내가 따로 전화하게. 이 새끼 왜 자꾸 걸어? 그냥 받아. 어? 그냥 받으면 되지 왜 그래. 내가 경민 오빠 모르는 것도 아니고. 여보세요? 잘 잤냐? 잘 잤지. 야씨, 아니 어젯밤... 야 새끼야! 씨발 갑자기 뭐해? 나 그저 수정이랑 같이 있어, 수정이랑. 어? 아니 넌 어제 밤새고 어떻게 데이트를 야 새끼야! 아이씨 왜 자꾸 소리 질러 새끼야, 귀 아파. 나 지금 차에서 통화 중이야, 차에서. 오, 야 그 어머니 밤 다 새드렸냐? 너 어머니가 어제 밤 많이 사오셔서 몇 개인지 같이 샜다며. 그치, 밤을 샜지요. 진짜 효자다 진짜로. 넌 어떻게 그렇게 부모님한테도 잘하고 여친한테도 잘하냐. 오빠 안녕하세요. 그래 수정아. 오랜만이다. 그니까요, 잘 지내셨죠? 난 뭐 그냥 지냈지. 근데 어젯밤에 저희 오빠랑 뭐 하셨어요? 별거 안 했어. 그냥 롤 몇 판 했지. 왜 나한테 잔다고 거짓말했어? 아이 새끼야, 뭘 롤이야. 우리 어제 아무것도 안 했잖아. 맞아. 아, 내가 다른 날이랑 착각했다. 바로 어제 일을 착각한다고? 이 새끼 요즘 치매끼 있어가지고. 맞아. 나 병원 갔더니 치매 초기래. 29인데 치매라고? 너 모르는구나. 요즘 젊은 사람들도 치매 많이 걸린대. 근데 누구세요? 이 새끼 이거 또 치매 도졌네. 너 빨리 약 먹어 새끼야. 누구신데 욕질이세요, 시발로마. 약 먹어 빨리. 끝난다. 큰일이다 진짜. 어떻게 이 나이에 애가 이렇게 돼가지고. 솔직히 말해. 뭐가? 나한테 뭐 숨기는 거 없어? 뭔 소리야. 내가 숨기긴 뭘 숨겨. 이 새끼 왜 또 전화해? 받아. 어? 아니 그냥 나중에 내가 따로 받으라고. 여보세요? 대가리 좋나 보다. 그럼 병원에 가야지 새끼야. 왜 나한테 전화해? 끊는다. 아니야, 우리 어제 몇 차까지 달렸... 메이플 전직 몇 차까지 달렸냐고? 개소리야 미친놈아. 아니 너 지금 메이플 얘기하는 거잖아. 메이플 맞지? 어? 메이플 맞지? 그치 우리 전직 몇 차까지 했지? 그 4차 어쩐지 4차까지 찍어서 이렇게 대가리가 아팠구나. 민식 오빠. 수정이구나. 어제 저희 오빠랑 메이플 하셨다고요? 맞아. 요새 메이플 재밌더라고. 잤다며? 아이 미안해, 오랜만에 좀 하고 싶어가지고. 근데 민식 오빠는 지난주에 어머님 돌아가셨다면서 게임도 하고 생각보다 괜찮으시네요. 아니 우리 엄마가 왜... 야 민식아! 너 지난주에 진짜 엄청 많이 울었잖아, 그지? 내가 너네 어머니 장례식 가서 진짜 우리 서로 끌어안고 진짜 펑펑 울었잖아, 그치? 아니 씨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우리 엄마... 야 근데 내가 그때 현금이 없어서 조이금 못 줬잖아. 우리가 그래도 몇 년 친구인데 20은 줘야지, 그치? 오늘 바로 보내줄게, 알았지? 30. 30. 고맙다 진짜. 내가 진짜 너 덕분에 극복했다 진짜로. 그래 새끼야, 힘내고 내가 나중에 또 연락할게, 알았지? 그래, 데이트 중인데 미안하다, 연락해. 그래요, 카톡. 야, 왜? 어제 뭐 했는지 솔직히 말해 진짜. 뒤지기 싫으면. 잠깐만 수정아, 급똥. 갑자기 뭔 급똥이야? 빨리 말 안 해. 나 빨리 갔다 올게. 야! 아이씨 불안해 죽겠네 진짜. 어제 멤버 중에 이제 병철이만 남았으니까 빨리 전화해서 입단속 시켜야겠다. 야 병철아, 나 지금 수정이랑 같이 있는데 너 괜히 나한테 전화해서 어제 얘기하면 절대 안돼 진짜, 알았어? 아니 나 지금 운전 중인데 계속 블루투스 통화로 연결돼가지고 수정이가 통화 내용 다 듣는다고. 여보세요? 야 병철아, 왜 대답이 없어 이 새끼. 안 들리냐? 야 성훈, 집 잘 들어갔지? 아니 어제 진짜 개레전도 아니었냐? 헌팅 성공률 역대급이었어 진짜. 근데 너 어제 그 머리기나랑 분위기 좋던데 어떻게 됐냐? 뭐야, 왜 전화해놓고 아무 말도 안 해. 여보세요?